정신분석이라고 하면 보통은 프로이트를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쪽 계통으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안나 프로이트나 등등까지 계속 확장해서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된 분석심리학의 유미나 개인심리학의 아들도 생각이 나실 거고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인 자클 라캉. 라캉은 누구인가? 라캉이라는 이름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테고, 아, 이름은 들어봤어요. 혹은, 아, 저는 그 사람 좀 알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뭣도 모를 때 잠깐 이렇게 깔짝거려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정도로, 솔직히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느낌으로 남아있어요. 라캉이 정신분석이라는 타이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 이론가들을 공부하는 심리 계통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조금 낯선 이유는 교과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정신분석 학파의 이론가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오히려 철학 쪽에서 라캉을 더 진지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짧은 이 예고편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질 라캉에 대한 그리고 그의 이론에 대한 내용은 왕초보 용입니다. 라캉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름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의 존재를 알리고 또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라캉의 이론을 좀 깊이 있고 통합적으로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 서적도 많이 있고 또 유튜브 검색해도 라캉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그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이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최근 이학사에서 출간한 라캉을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입문서인 라캉은 정신분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책과 또 철학책 한 권이 있어요. 바로 철학과 굴뚝 청소부라는 책입니다. 철학과 굴뚝 청소부라는 책은 라캉만 다루는 책이 아니라 여러 철학자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워낙에 대단한 책이라서 검색만 해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철학과 굴뚝 청소부라는 책에서는 이제 라캉을 당연히 철학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요. 또 현대 철학의 흐름 안에서 라캉의 입지라든지 어떤 철학가들에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어떤 라캉의 이론 그 내용에 대한 세세한 설명보다는 라캉을 좀 더 거시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라캉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캉 쉽게 접근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입문서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난해하다고 소문난 그 이 라캉의 이론을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는 그 의지가 책에 절절히 나타나 있어요. 또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주고 또 복습시켜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뭔가를 설명해줄 때 그 아이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듯이 그렇게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묻어나요. 그래서 대부분은 술술 읽히는데 그래도 워낙에 그 이론의 본질 자체가 대중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 전공생에게는 쉬운 수학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저는 그 쉬운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수학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수학을 이해하는 머리와 제가 수학을 이해하는 머리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는 어떤 수학을 이해하는 그 본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이해가 더디고 어려운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 음감을 상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아주 큰 벽을 넘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음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뇌의 영역이 다르거든요. 아무튼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프로이트나 라캉 같은 학자들은 저 같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이론을 아무리 쉽게 풀어 쓴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그들의 수준에서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데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넘어야 하는 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책을 읽다 보면 뭐 문장 한 줄 한 줄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이게 통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수준에서 제가 그렇다는 거고 라캉의 정신분석을 얼마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이나 그 그릇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한 건 저처럼 이 라캉을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은 있는데 에크리라는 책은 물론 라캉에 대해 쓰여진 이제 많은 다른 저서들에조차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처음 라캉 책으로
집에 고이 모시기를 추천합니다. 단순히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만을 그렇게 딱딱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절대 아니라 실제 내 삶과 연결시켜서 나라는 존재,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라캉의 시선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책을 읽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얄팍한 그 정신분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 경험을 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니 그래서 락강이 도대체 누구고 정신분석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설이 긴가 싶으실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락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 수준에서 가능한 만큼 정성을 다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궁금증만 남기고 떠나네요. 바이바이.